며칠을 보내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팡안다란에 밀림. 이곳에도 극하기로 손꼽히는 일터가 있습니다. 길도 없는 밀림의 벌목 현장. 벌목을 돕는 장비는 전기톱 하나뿐. 나머지는 벌목꾼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밀림의 한복판. 차가 다니질 않습니다. 맨손으로 나무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 방법이 필요합니다. 밀림에서 제일 가까운 차도까지는 걸어서도 1시간 거리.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나무를 맨손으로 밀림 밖까지 옮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리의 정체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Like this. 오토바이 앞뒤에 긴 각목이 덧대져 있는 구조. Ini rakitan sendiri buatan bengkel. 오토바이는 밀림의 유일한 운송수단. 나무를 옮기는 역할도 벌목꾼들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 나무를 싣는 데에도 나름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좌우 무게를 맞춰 평행을 유지할 것.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고정을 시키면 운송 준비 끝. 이제 운전석에 타면 되는데 나무 때문에 좁아진 공간. 앉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단단히 묶어둔 브레이크를 풀면 범람한 나무 운송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토바이에 실린 나무 무게만 250kg 이상. 길이 없는 밀림에서의 운전은 시작부터가 난관입니다. 특히 내리막은 숙련자들도 긴장하는 구간. 나무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만으로 속도 조절은 역부족. 두 다리도 단단히 버텨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번에는 바퀴가 말썽. 난감한 상황. 뒤따라오던 작업자들도 모두 멈춰섭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바퀴의 절반이 진흙에 묻혀버렸습니다. 오토바이의 동력과 동료의 도움이 합쳐져 간신히 탈출 성공입니다. 자나 리친 리친 자나 리친 jadi di jalannya sulit kandas selalu kandas motornya. 나무 운반을 위해 하루 두 번 이상 왕복하는 길. 질척해진 도로는 작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길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급한 대로 파인 곳을 돌로 메우고 진흙 정리까지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도로 보수 완료. Ini dalam supaya ini enggak terlalu dalam ini kasih ini batu. 그동안의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다리와 손에 오는 통증입니다. 핑강 sama kaki. Tangan juga. Pegel tangan. Kram tangannya jadi suka sakit kan ini keras. Minum lah tuh. Minum. Enggak sih. Berat. Berat. Pol 목장에서 출발한 지 40여 분.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갑갑했던 운전석에서도 드디어 해방입니다. 기쁨도 잠시, 트럭이 오기 전에 목재를 정리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버팀목부터 단단히 고정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딱 맞춰 트럭이 도착했군요. 밀림에서 오토바이로 운반해온 목재들은 이곳에 모여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부앗 ini buat kusen papan buat bahan bangunan perumahan. 이걸로 오전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벌목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런데 아직 오토바이와 씨름 중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Rantainya malik. Kebalik ininya rantainya. Murilit. Karena udah lama enggak diganti jadi sering kayak gini. 나무의 무게를 감당하다 보니 고장나는 일은 예사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는 길.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 시각, 밀림에서는 벌목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고 숲으로 나선 사람들. 거대한 장대를 꺼내 불 붙일 준비를 합니다.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나무 꼭대기에 박처럼 달려있는 벌집. 그리고 yang paling bahaya yang kelihatan seperti tawon seperti itu tadi. Suka nyengat terus ular kecil. 벌목꾼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하는 겁니다. 와. Ini makananku enak. enak. Telur tawon. Bapak ini enak. Bagus. 벌목꾼들에게 말벌의 애벌레는 별식, 단백질 보충에도 좋습니다. 말벌 때문에 잠시 멈췄던 벌목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벌목할 나무는 크기가 꽤 큽니다. 나무가 하늘로 높이 뻗을수록 벌목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로프를 두르고 단단한 채비를 하는 벌목꾼. 능숙하게 나무를 오릅니다. 꼭대기 근처까지 오르면 나무에 로프를 고정합니다.
작업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고 로프가 야무지게 맺었는지 확인되면 준비 완료. 와, supaya ini supaya enggak ini enggak ke kebun orang, orang lain gitu. Itu kan kebun punya orang lain. 텁질 역시 나무가 넘어갈 방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홈을 내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남자 넷이 힘을 써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나무. 마지막으로 잘 먹던 힘까지 짜내보는데. 거칠게 찢긴 나무 밑둥은 치열한 사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벌목한 나무는 주문에 따라 크기에 맞춰 자릅니다. 이 상태로 운반하는 겁니다. 힘들었던 벌목 작업을 끝내고 찾아온 휴식. 편하게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모두 도시락을 싸우는데 메뉴는 밥과 반찬 한 가지뿐.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고된 작업 후에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야, kalau bawa dari rumah itu susah. Banyak bawaan. Dan ya. 밥 말고는 다른 간식거리 하나 없습니다. 대신 입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야자나무에 오릅니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나무를 탔기 때문에 야자를 따는 일은 수월합니다. 칼질 몇 번이면 달콤한 맛을 내는 야자수는 훌륭한 후식입니다. 이렇게 달콤했던 휴식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간 벌목꾼들. 오늘의 마지막 작업은 커다란 통나무 운반. 남자 3명이 들어도 쩔쩔매는 무게. 오토바이에 나무를 싣는 과정부터가 벅찹니다. 겨우겨우 싣기는 했지만 무게를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300kg. Ntar kalau ditimbang kalau ini berat yang ini ditambahin. Kalau ini ditimbang dulu. 오토바이의 평행은 맞췄는데 이번엔 운전석이 말썽입니다. Mang maaf, Mang tukang namang. Oh iya. Terus. Ya. Masuk sini. Kalau ditaruh kemana apa mengaja? 앉아 있기는 하지만 실상 굵은 나무에 다리가 낀 것과 같은 상황. 어떻게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무거울수록 평형 맞추는 일도 어렵습니다. 빠가 sama ini sama gigi. Giginya patah itu. Giginya patah. Jalannya kan nanjak habis. Dah kan motor enggak kuat. Saya kupling motor kalah. 우여곡절 끝에 운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무게가 무게인 만큼 이번에는 도와주는 사람까지 나섰습니다. 어, 이거 뭐 잼팽 뭐 이네 반 반야 한 반. 작은 경사에도 뒤로 밀리는 상황. 나무의 무게가 새삼 실감됩니다. 고작 몇 미터 가는 것도 혼자서는 무리. 두 사람이 합을 맞춰야 갈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리막길 구간.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엔진까지 끄고 온몸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밀리지 않게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질척해진 바닥. 벌목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깊게 패인 바퀴 자국은 그 무게를 짐작해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를 내려두는 것이 마지막 작업. 오늘 일도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웃어 보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 개울가에 모인 벌목꾼들. 종일 진흙밭에 굴렀을 오토바이를 깨끗하게 세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일 일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야, alhamdulillah dengan adanya motor ini saya bisa menafkahin 4 orang. Ya sangat bahagia. Jadi saya sebagai bisa disebut sebagai kepala rumah tangga. 온종일 힘들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행복합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양말이 오늘 하루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5 pulang kan, kalau biasa jam maghrib belum pulang Isa baru khawatir. 매일 퇴근에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내일 출근할 직장이 있어 행복합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thinking about how I'm gonna live today. I'm just so sure and no way that someone somewhere is out there coming my way. Oh, to my side of the world, I know I found my girl. As the clouds roll away, I can finally say I got my blue skies, bright eyes on. Baby, you're my perfec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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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tang.